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 하늘발전소 제2발전소 4호기 6부 MCR 근무자 이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루 일과 같이 하시죠. 카메라 출입 관련해서 보안 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성함 말씀해주세요. 성함 이한아입니다. 네. 단위 품목이 뭡니까? 카메라입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출근을 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돼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용호지. 예. CST 알파 LP 3번부터 시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시 30분에 네, 이거 PM0 하나로 한 거잖아요. 그쵸? 시험실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MCR 옆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이제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전원을 어제 설치해놨었는데. 아, 이거를 하나 쓰셔야 돼요. 네, 31번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식당 주문서를 옆에다 제출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새로 오신 OJT분 신청을 안 해서 밥이 하나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 차리고 밥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현장 갔다가 식당도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식당 주문서부터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주머니들이 보시고 인원수에 맞춰서 식판에 배분을 해주시거든요. 오늘은 저희 거밖에 없네요. PMS라는 단말기를 가지고 로깅을 돌아볼 건데요. 로깅이라는 거는 이제 지식에 들어있는 계측기들의 숫자들을 적어가지고 운전상태의 추위 같은 걸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작업을 이렇게 오더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벌써 책상에 오더가 도착해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들을 종결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종결을 시키겠습니다.
받으세요. 저희 그 PB 이그저스트 팬 홈메이드 상태 괜찮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루틴한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저의 업무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는 일렉트릭 오퍼레이터로 전력 설비 운전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오의 업무는 총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전력량 입찰로 저희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하루에 1시간당 1000MW씩 주 입찰이 되는데 이 입찰량이 일정한지 또 변화가 있으면 전력거래소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개통운전인데요. 뒤에 보이는 이 그래프들이 제가 맡고 있는 개통들에 대한 운전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운전정보들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거를 미리 감지하고 또 절차에 맞게 운전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통지를 발행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 마지막은 사회망인데요. 기상청 날씨누리를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기상특보에 강풍이 떠있다 하면은 강풍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수행을 하도록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후의 업무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지만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현장 로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MCR에서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MCR에서 일을 하면 자유로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차장님들은 그게 불가능하시고 MCR에서는 유일하게 2호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짜잔!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MCR H100을 담당하는 운전원이에요. MCR은 항상 24도, 습도 45%를 유지합니다. 이쪽에 현장 로깅 값들이 있죠? 이 값을 제가 한번 OPMS라는 기기에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정소화약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측정해서 만족을 하면 문을 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정소화약제라고 해서 사람도 흡입할 수 있고 또 소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약제 탱크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지들을 확인하는 것도 저의 업무의 하나입니다. 미인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원자로에서 우리가 미인계가 되고 싶은데 액자 리오 한번 봐주세요. 잠시 중단. 네 선배. 변수대는 이상 없으신가요? 네, 압력도 괜찮고 퇴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인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밤 되십시오. 갈게요. 퇴근이다. 원래 이렇게 밤에 애프터 끝나고 회식도 가끔씩 하고 했었는데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바로 회식 금지입니다. 회식 금지. 수고했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 혹시 반에 반 좀 하셨나요?